안녕하세요. 문상민의 인스타 인터뷰입니다. 샵 공복으로 가겠습니다. 에스콰이어 인터뷰를 앞두고 조금 더 얄쌍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샵 공복으로 가겠습니다. 동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. 그래서 강아지도 사실 잘 못 만지는데 처음에 좀 많이 무서웠는데 이 친구 이름이 에쿠스거든요. 이 친구 말 이름이 제 친구인데 그걸 연습할 때 좀 당근도 좀 챙겨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좀 많이 편해져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꽤 능숙하게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산책이랑 좀 예쁜 카페를 좀 찾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있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홍보된 제 이름이 SNJ이거든요. 입학식 진행, 동아리 부스 진행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고 축제할 때 주점도 많이 열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매출 왕이었습니다. 그때 말솜씨라고 생각합니다. 또 낯을 많이 안 가려요. 그런 게 좀 이유이지 않았나.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가 금잔디 광장이라는 데거든요. 여기가 되게 예뻐요. 일단 제가 학교에 가면은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편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힘이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제 일상을 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그닥 재미가 없는데 다들 너무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. 제 브이로그 댓글 봤거든요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다 봤던 댓글입니다. 오픈 전에 와서 기다리는 손님, 마감 전에 들어오는 손님. 오픈 전에 와서 기다리는 손님으로 하겠습니다. 제가 잠이 많이 없어서 좀 부지런히 아침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마감할 때보다는 오픈 전에 와서 기다리는 손님으로 하겠습니다. 일 잘하는데 맨날 지각하는 동료, 일 못하지만 성실한 동료. 저는 일 잘하는데 맨날 지각하는 동료로 하겠습니다. 제가 잠이 없으니까 지각해도 괜찮으니까 일만 잘해주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. 술 먹고 인사불성인 손님, 단체 주문 20인분 시키는 손님. 술 먹고 인사불성인 손님으로 하겠습니다. 술 취한 분들에게 잘 달래주거든요. 릴렉스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단체 주문 20인분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. 크리스마스는 외롭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. 저는 크리스마스를 성인 돼서부터 거의 다 혼자 보냈던 것 같아요. 가족들이랑은 따로 살고 제가 혼자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.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외롭다. 캐롤 들고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캐롤 들으면서 캐롤 부르고 정답은 좋아서의 교복.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제 동생 아라가 제 교복을 원래 입고 남고에 이제 몰래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걸 이제 아라한테 추궁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조아라 엽기 사진이 있는 핸드폰 맞죠?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윤건이한테 제 동생을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엽사를 짓궂게 보여주면서 어떠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거 뭐지? 김치? 달걀 껍데기? 아, 그릇. 아, 맞아요, 그릇. 이때 무슨 상황이지? 혹시 라면을 이렇게 퍼주다가 그릇을 빠뜨린 상황인가요? 맞아요? 다 또래 배우들이었고, 그리고 너무 성향이 너무 잘 맞았어가지고, 매 순간순간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, 서로 밥도 먹고 하는 그런 동료들입니다. 이거는 마이네임의 고건평입니다. 힌트! 마이 네임이 이거예요? 드라마를 조금 많이 찾아봤던 것 같은데 드라마 중에서도 저랑 에이지가 비슷한 배우분들이 연기하신 그 형사나 막내 형사 롤을 보면서 저도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안 해본 장르가 너무 많아서 다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인데요. 그 중에서도 1순위가 이제 멜로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연하남, 대형견 그런 거 좀 뿜뿜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
사고뭉치 왕자들을 위해 어머니들이 왕실 교육 전쟁에 뛰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 속에서도 흥미롭고 재밌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 성남이는요, 다른 왕자들이랑 달리 서촌에서 자랐고, 그래서 틀에 박히지 않고 되게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근데 그 속에서도 동생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, 연민, 슬픔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겉과 속이 조금 다른 뭔가 양면성을 지닌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도 성남이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추석날 다들 촬영이 있어서 고향을 못 갔었어요, 배우분들이.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김혜수 선배님께서 저희 왕자들을 이제 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, 이 사진이 그때 그날이거든요. 식사를 하고 난 후인데 다 같이 만났으니까 추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제가 선배님한테, 선배님 혹시 같이 뭐 인생 내 컷 같이 찍으러 가실래요?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배님 너무 좋으시다고 해서 이제 인생 내 컷을 저기 알아봤어요. 그 근처에 걸어서 이제 얼마 안 걸려서 걸어서 갔습니다. 걸어서 갔는데 인생 내 컷이 이제 부스가 있고 그 스튜디오가 있는 걸 전 몰랐어요. 근데 이게 스튜디오인 거예요. 부스가 아니라, 저희끼리 찍는 무인 부스가 아니라 스튜디오서 어떻게 해서 찍게 됐습니다. 찍게 됐는데 다 같이 뭔가 가족 사진 찍는 느낌으로 찍었었던 기억이 있는데, 그때 선배님도 너무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동생들이랑 다 이렇게 즐겁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진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강아지랑 같이 찍을까?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에스콰이어에 은상민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잡지로 보고 항상 인터넷으로 봤었던 걸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뜻깊었고,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고요. 저희 지금 슈룹 정말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스콰이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